안녕하세요. 오스테인플란트 박아리입니다. 진료 일수가 초과돼서 반송이 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확인을 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문제가 심평원에 신고한 의사 근무 형태와 청구 프로그램에 세팅한 의사 근무 형태가 달라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송이 온 경우에는 수정을 해서 다시 청구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기 전에 반송 사유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식으로 반송이 오게 돼요. 이제 내역이 진료일수 0 이하거나 해당 원력일수를 초과한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면 아, 내가 의사 근무 형태를 잘못했나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심평원에서 어느 메뉴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지 보시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심평원 포털 사이트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되세요. 지금 아래쪽에 제가 사이트 접속 주소는 작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 인증서로 로그인을 하고 나서 화면 상단에 보시면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이라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황신고 변경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진료 중인, 치과에 진료 중인 이제 의사 근무 형태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쪽에 상근, 비상근 여부로 이제 정상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구 프로그램은 이제 파일에 있는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시면 되세요. 거기서 병원 정보 안에 직원 정보 칸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의사나 이제 위생사 선생님이나 실장님이나 오시게 되면은 아이디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의 인적사항을 누르게 되면 오른편에 근무 형태가 나오시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상근, 비상근 두 개의 값이 있는데, 여기서 맞지가 않으면 이제 그 반송이 오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심평원이나 우리 이제 청구 프로그램이나 동일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반송이 오신 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다시 보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